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합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재산세는 평균적으로 세 문제. 자,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죠?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거라고요. 합쳐서.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는 2%.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 납부하죠? 이거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실질주의. 그리고 등기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빼고 등기할 때도 이것도 뭐다? 형식주의.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2%만 납부하는 것도 있고 2% 빼고 등기만 납부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실질주의와 형식주의를 둘다 닫습니다. 그래서 1번 쫙 읽어봐야 돼요. 쭉. 그래서 4번이잖아. 취득세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주의. 이거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납부하죠? 그리고 실질 여부와 관계없이 2% 빼고 등기만 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한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의 구분은 꼭 기억해야죠? 자. 매매, 교환 등등등 쭉 있어요. 유사, 원시, 승계 또는 유무상을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항상 과로를 조심해야 돼요. 수용 재결정. 취득한 경우는 등록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제외. 그럼 어디에서 제외? 원시에서. 그럼 이전 받는 거니까 승계 취득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제외. 그럼 취득은 크게 등기불문, 사실상 취득과 간주취득으로 구분합니다. 취득은 사실상 취득. 이게 뭐라 그랬어요? 등기불문. 등기불문하고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합쳐서 내는 거다. 과세한다. 그럼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표준 세율.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세율을 알아야 돼요. 표준 세율. 그리고 취득은 아니지만 간주 취득이다. 의제 취득. 취득으로 본다. 그럼 이에는 표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이거는 취득은 아니잖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이에는 등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 2% 아주 중요하네요. 크게 두 개.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전 받아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승계 취득. 대가를 주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그리고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최초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원시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간주 취득 나왔잖아요. 간주 취득은 네 가지가 있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 2%만 냅니다. 건축물 개수, 가액 증가 2%.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종류 변경 2%. 그리고 과점 주주 50% 초과.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봐서 2% 단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과점주주는 설립 시는 제외, 과세를 안 합니다. 설립 시 부동산은 법인에게만 과세하고 과점주주 최초의 취득이죠? 설립 시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설립 시 과점주주는 제외. 이 얘기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아야 한다.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네 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승계 취득.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 세율로. 과세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간주 취득은 가액 증가, 취득으로 본다. 과점주주도 취득으로 본다. 2%만 내는 겁니다. 등기 안 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넘어가죠. 자, 첫 번째. 673 과세 대상 열거된 게몇 개? 14개. 14개를 3개로 줄였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토지는 뭐다? 공간법 법률에 따른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건축법상 건축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 시설 등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다 열거된 거는 과세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건 다섯 개가 있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그다음 각종 권리는 여덟 개가 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의 종류 다섯 개 열거된 거 골, 콘, 종, 승, 요, 요토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은 없어요. 열거된 거.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회사에서 만드는 것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건조는 뭐다? 최초로 만드는 거죠. 선박은 뭐다? 원시는 과세 안 합니다. 실소유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네 가지는 승계만 과세한다. 건조가 뭐예요?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회사는 취득세가 없다. 원시, 승계만 과세한다. 고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 14개예요. 부동산 하나, 준부동산 다섯 개, 각종 권리 여덟 개 이외에는 아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뭘로 들어갈까요?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죠. 등기 등록 관계없이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취득자. 이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수인, 매수자, 그다음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차량 종류 변경, 토지는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누가 납세 의무자다? 변경 시점. 이거는 취득한 게 아니에요. 변경한 거니까 변경 시점. 근데 개정법이 있네요.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환지 방식이죠. 그래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됐잖아. 환지 받으면 그럼 이럴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다? 환지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환지는 뭐다?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조합하면 큰일 나요. 채비지 또루지는 보류지는 누구 땅이야? 사업시행자. 그래서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조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채비지는 사업시행자. 자, 그리고 밑에 주택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자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용.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 조합원.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다만 조합원에게 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 상속받으면 상속취득세는 누가 내야 돼? 상속인 각자,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도 포함합니다. 과로 죽어야 재산이 넘어오므로 그리고 상속인 각자는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자, 외국인 소유. 내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소유 물건을 어떻게 해서 대여,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면 법상 납세무자는 수입하는 자,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수입하는 자, 줄여서 수입자, 그리고 대여업자, 건설기계나 차량을 대여하면 실질 주인 내는 거죠? 대여자가 들어가면 대여업자, 이용자가 아니죠? 그리고 밑에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합니다. 리스 차량이야. 그럼 실질 주인은 차량 소유주야. 회사 명의로 등록을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럼 누가 납세무자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영업용. 자, 그 다음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되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과점주주. 그럼 1번 과점주주 정의 PP 비상장 주식 50% 초과입니다. 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삼성전자 주식은 과점주주가 될 수 없죠. 제외 PP. 자, 그리고 50% 초과하면 주식을 취득했죠. 과반수? 그러면 주식은 세금이 없는 거야. 취득세가. 그러면 법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야 2% 걷죠. 그럼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50% 초과 따질 때 과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도 포함해서 50% 초과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과점주주가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설립시. 설립시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점주주들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배우자를 배우자 등을 통해서 50%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과점주주들 상호간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물을 진다? 연대 납세물을 진다.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보면 되죠. 자, 그 다음 675조. 여기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네요. 자, 첫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다. 가족 간의 이전이잖아. 배우자끼리 이전은 대가가 없다. 대가가 없으니까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근데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 입증해야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이전. 꼭대기 증여.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해요? 무상. 본다.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가나 다라가 나오면 증여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공경매, 가족 간을 통해서 취득했죠? 파산 선고,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3번 별 딱 붙이고 가족 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거를 뭐 했다? 교환. 교환은 유상입니다.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교환, 무상하면 큰일 나요. 증여하면 큰일 나. 유상. 그리고 4번은 뭐다? 증명. 가번, 소득으로 증명하고 그 다음 뭐다? 처분, 담보된 금액으로 증명하고 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입증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가족 간의 거래지만 8개네요. 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거래이므로 유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부담부 증여별 딱 붙여야 돼요. 부담부 증여, 증여자.
수종자가 있겠죠? 자, 증여.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근데 뭐 채무 1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인수. 채무 1억을 5억짜리 줄 테니까 증여자가 1억을 인수하라. 그럼 이에는 5억 등기쳐야죠? 등기칠 때 뭐다? 채무는 뭐다? 갚을 거잖아. 돈이 나가는 거니까. 채무 인수는 뭘로 바뀐다? 유상. 그 다음 나머지. 나머지는 뭐다? 증여. 1억은 유상. 4억은 대가가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지문이 다를까요? 세율이 다름으로. 즉 과세 요건이 달라요. 증여와 유상일 때는. 즉 세금 크기가 다르다.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잖아요. 채무는 뭐다? 유상. 그럼 옆에 저거. 나머지는 증여. 자, 근데 2번. 누구랑 일어나?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짜고 하잖아. 채무 1억도 갚아줘. 그럼 뭘 본다? 증여 의제. 그래서 증여 의제로 본다.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가족 간에.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일로 간다. 원칙은 증여.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증여 의제. 5억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입증 증명하면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네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제외.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전체 5억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입증, 증명되는 거래는 유상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자, 상속계 시효.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등록이 끝났다. 자, 갑돌이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사망하다. A, B, C가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등기가 끝났다. 등기가 끝났다. 이 얘기는 뭐다? 상속취득세를 납 했다는 뜻입니다. 지분만큼. 그래서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이 됐다.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이거를 신고기한 지나서 6개월, 신고기한 후 재분할합니다. 신고기한 6개월에 상속세, 취득세 신고기한은 말일부터 6개월 지난 후 재분할해. 그럼 이해가 5억을 받았다 가정. 이해는 50억을 받고 이해는 100억을 받았어. 그럼 신고기한 후 재분할했어요. 재분할. 그래서 100억 가진 자가 A에게 40억을 줍니다. 그럼 이해는 지분보다 높아졌고 이해는 자기 지분이 줄어들었죠? 그럼 A는 세금을 내야 돼. 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자 재분할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무상 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가 기본. 그러나 다만 어렵게 나왔을 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뜻이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왜?
앞에서 상속취득세를 다 냈잖아. 다 앞에서 먼저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증여취득세는 납부를 안 한다. 그래서 1번 재분할을 어디에서? 신고기한 안에. 신고기한 안에 하면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해서 등기등록을 마쳤어요. 신고기한 이내니까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상속 회복 청구의 소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 상속 재산의 변동이 있어. 엉터리 상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를 걸어서 상속인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거는 뭐 앞에서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증여취득세를 납부를 안 합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법정 상속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더라도 증여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앞에서 상속취득세를 납부를 했으므로 납부했잖아요. 세금을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증여취득세를 과세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676페이지 과점주주. 그래서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최초 과점주주, 이미 과점주주, 다시 과점주주. 그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얼마만큼 납세 의무가 진다? 모두. 그 다음 이미 과점주주는 이미 세금 한번 냈죠? 증가분만. 그리고 재차 과점주주도 앞에서 취득세 납부했죠. 증가된 지분 비율만. 감소되면 안 돼요. 최초는 뭐다? 앞에서 세금 한 번도 안 냈잖아.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증가된 비율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나왔을 때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이 이전됐네. 자, 갑돌이 40%. 그럼 50이 안 넘었죠? 과점주주가 아니야. 그 특수관계인 배우자가 취득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20%. 그럼 합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이니까 합쳐서 6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취득세 납부했죠? 납부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과점주주 집단이 소환 총주식의 비율이 변동이 없다. 즉 집단 내부에서 주식 이전됐다. 즉 과점주주 간의 상호 이전이죠? 40%, 20% 이해를 10%로 옮겨. 이렇게. 그럼 지분 비율이 30. 그럼 전체 지분에 지분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경우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앞에서 세금 냈기 때문에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는 없다. 있는 경우는 있다로 바뀝니다. 자, 사례가 나왔네요. 자, 최초. 자, 설립식. 30%. 과점주주가 아니네. 그래서 증자 및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서 40. 그럼 70% 과점주주네. 최초로. 그럼 지분 비율 모두 70% 갖고 과세합니다. 모두. 자, 이미 설립 후 70%. 그럼 세금 납부했네. 70%. 그럼 증자 취득. 그럼 지분 합계 80. 그럼 앞에서 70을 빼야지. 그럼 증가분 10%. 자, 다시. 자, 과점주주 60% 세금 냈네. 양도 팔았네. 그럼 빼야지. 2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 다시 취득했네. 50. 그럼 지분 앞에 70.
그럼 앞에서 60% 납부했죠? 그 이전에 과점주주보다 지분 비율이 10% 증가됐죠? 증가되니까 10%. 결론, 최초는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는 감소가 아니라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자, 대위등기. 자, 대위등기가 뭐예요? 자, 채무자, 채권자 사이죠? 채무자가 등기를 안 해가, 미등기 건물에.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자 미등기 건물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럴 때 법상 납세무자는 뭐다? 갑이다. 그리고 2번도 대위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자다. 그래서 대위등기는 신청자가 납세무자가 아니라 등기를 받는 채무자,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을 하면 안 돼요. 즉, 보존등기자가 납세 의무자다. 자, 677. 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사실상 지목을 변경합니다. 기억은 뭐다? 토지에. 그럼 지목 변경하면은 취득세 납부해야죠? 어쩌고저쩌고 누가? 토지 소유자가 2% 내는 겁니다. 그다음 준공된 토지에 두 번째 줄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면 지목 변경 2% 누가 낸다? 토지 소유자가. 그다음 니은은 뭐다? 이번에는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을 조성하면 원시로 봐서 2.8% 누가 내는 거다? 건축물을 취득한 자. 그럼 토지에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에 그러면 건축물 소유자. 그 다음 신탁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취득세가 비과세죠? 근데 포인트가 뭐야? 지위이전. 지위이전하면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취득행위로 봐서 뭐다?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1번은 지워버리세요, 거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1번 지우세요. 즉,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1번 지워버리고요. 자, 3번 개정법. 도시개발법이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환지 계획 또는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 생환 채권으로 뭐다? 건축물을 받았어. 그럼 이거는 최초로 받는 것이므로 원시 취득한 걸로 본다. 승계하면 안 돼요. 원시. 그리고 토지의 경우는 그 소유자가 뭐다? 원시가 아니라 승계. 단, 지분을 초과했을 때, 면적을 초과할 때는 이전받은 걸로 봐. 제3자로부터 승계 취득. 그래서 건축물을 공급받거나 토지 생환 채권으로 상환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소유자가 원시 취득, 토지 면적이 증가될 때는 이전받은 걸로 봐요. 승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밑줄 그 면적 초과. 면적 초과는 원시가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원시와 승계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왜 첫날이 결정돼야 되나요? 60일 결정하려고. 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취득 시기,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60일. 이해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자, 그래서 첫 번째, 취득세는 취득할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는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격. 이게 결정돼. 취득가격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여기에다 뭐를 곱해? 세율. 그래서 산출세액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그럼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4개. 유상. 그 다음 무상. 무상. 그 다음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무상은 다시 뭐와 뭘로 나눈다? 증여. 무상은 증여입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올 때만 상속이에요. 자,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난다? 유상만.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자, 개정법이 있네요. 678. 항상 취득일은 잔금 기준이다. 잔금 지급일이에요. 개정이 뭐다? 절대 계약상을 안 써. 사실상 실질 준 날. 원칙. 계약상을 안 씁니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법이 바뀌었다. 실질 준 날. 즉 금융거래를 한 날입니다. 근데 금융거래를 안 해서 확인이 안 되면 예외는 어쩔 수 없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원인이 유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확인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미출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뭐다?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다. 계약일부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미출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 입증될 때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입증하라. 박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제출해도 되죠? 1번, 60일 이내에 해제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이러한 서류를 60일 이내에 입증하면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제를 시켜야 돼요?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그러면 취득으로 봅니다. 안고 60일 엔드 계약 해제 입증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유상이다. 유상입니다. 유상이네요.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유상 중에서도 연부란 게 있어. 자, 연부는 잔금 지급일까지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2년 이상, 2번 이상 분할. 그래도 역시 취득일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단 연부는 꼼수부리죠. 50만원, 50만원, 50만원 세금 없잖아. 그래서 연부에서 50만원 따질 때는 밑줄 그어. 총액이 50만원. 면세점 세금이 없다. 제외. 총액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끝났네.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일로 따집니다. 그래서 679쪽 나왔네. 자, 취득일이 몇 가지입니까? 취득일이 네 가지예요. 일반적인 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두 번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세 번째, 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뭐다?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한 날. 이 날이 취득일이잖아요. 근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깨답이다. 빠른 날.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등록일이다. 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점유시효 취득은 바로 단서가 없어. 그냥 등기등록일이다. 그 다음 3번도 뭐다?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취득할 때는 등기등록일. 그래서 2번, 3번은 단서가 없어요. 전자가 안 들어가도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끝났네요. 그럼 나머지 무상부터는 천천히 눈에 익숙하고 자꾸 보면 되네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